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드려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링볼의 티아고 김입니다. 자, 오늘은 처음으로 이렇게 셀카 식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이제 운동을 하러 왔는데 이제 운동 시작하기 전에 일찍 와서 초코가 개인 훈련을 하고 있어요. 웬일로 운동을 저 축구가 늘고 싶다고 개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근데 초코가 이제 돌아서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잘못되게 연습을 하고 있어, 여러분. 제가 이제 몰래 초코를 좀 촬영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이제 초코를 기습 레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네. 혼자서 아주 열심히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는데 모르겠어요. 저 열심히 하는 건지. 뭐 하는 거죠? 지금 저기 하판에도 패스를 못 맞춰요, 여러분. 아, 초코야, 지금 무슨 연습하는 거야? 턴 연습? 턴 연습을 그따구로 그래? 안 되겠어. 네 오늘 레슨이야. 야, 준비해. 안 되겠어. 야, 준비해. 야, 힘든 척 하지 마. 안 되겠어. 준비해. 여러분, 초코 기습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여러분, 아까 초코가 연습한 거 보셨죠? 초코는 지금 턴 연습을 하고 있는데 보다 쉬운 턴을 위한 몸의 형태, 바디 쉐입, 바디 포지션이 좀 잘못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3분 끝에 빡세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공을 일자로 가져가서 터치하고 돌아서는 걸 연습을 했어. 물론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이거는 왜 어떻게 이렇게 투터치를 할까요? 뒤에 뭐 수비가 없으니까 한번 잡고 반대로 전환을 하겠죠, 투터치로. 자, 바로 들어갑니다. 내가 볼을 받으러 갔는데, 초코야, 잘 들어. 이거 지금 너가 날 보고 있는 시선이잖아. 끄덕끄덕 해봐. 끄덕끄덕, 잘 들어. 공을 받으러 갔는데 주변에 수비가 안 따라와. 되게 여유로운 상황이야. 그럴 때는 공을 받기 전에 이렇게 그냥 일자로 가가지고 한번 하나 컨트롤, 두 번 이렇게 돌아서면 템포가 잡아먹잖아, 그치? 어? 끄덕끄덕해. 그렇지. 그럴 때는 볼을 받으러 가서 볼이 내 발밑에 오기 전에 몸을 열어놓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과 앞쪽을 다 볼 수 있도록. 알겠어? 자, 너가 한 거는 가서 그냥 하나, 둘. 자, 이제 내가 하는 거 보여줄게. 볼을 받으러 가서 미리 몸을 열어놓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터치 없이도 턴도 가능하고 볼을 받기 전에 미리 뒤에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돼. 조금 알았어? 그러면은 너가 한 것처럼 하나 두 템포보다 더 빠른 거야. 두 템포로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거야, 전개를. 알겠어? 끄덕끄덕 해, 인마. 오케이? 자, 어떻게 해라? 몸을 열어놔라. 자, 가면은 미리 열어놔. 그러면 한 번에 터치해도 갈 수 있고 공이 조금 세게 오면은 그냥 이렇게 살려서도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너 때문에 갑자기 급 3분 꿀팁했다. 어떻게 해라? 몸을? 미리 열어라. 오케이? 받기 전에 미리 열어서 오는 볼을 논스톱으로 저쪽 하판에 맞춰봐. 공 강하게 주고 미리 열어놓고. 그렇지. 그래, 그렇게 한 번에 논스톱 패스도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어, 힘들어? 운동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대충 가가지고 그냥 턴 연습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 실력이 늘어? 아, 쉽지 않아, 진짜. 쉽지 않지. 그래, 이렇게. 근데 어때? 방금 논스톱 패스 나간 것처럼 투터치 하는 게나 아니면 이렇게 몸을 열어놓고 다 봐서 논스톱으로도 나갈 수 있는 포지션이나. 몸을 열어서. 근데 너는 투터치로 하면 더 힘든 거야, 알아? 터치 수가 많아질수록 힘든 거야. 아프지. 그게 너가 힘들게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오늘 초코가 연습하다가 잘못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3분 꿀팁을 이거 그냥 바로 기습 레슨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에? 자, 어떻게 해라? 볼 받기 전에 여유가 있을 경우 몸을 미리 열어놔라. 공 받기 전에 휙 열지 말고 가는 도중에 몸을 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도 더 쉽게 볼 수 있고 앞쪽도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일자로 가다가 보면은 도는데도 힘들고 뒤 보는 것도 힘들어. 오케이?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 좀 많이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저희는 퇴근!